여러분, 굿모닝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여섯째 날, 그리고 부활절 전날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복수는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자신에게 피해준 사람이 있다면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 복수는 인간의 보호 본능이기도 하죠. 복수를 해야 두 번 다시 당하지 않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욕을 먹으면 맞대어 욕하고 싶고, 괴롭힘을 당하면 맞대어 괴롭히고 싶고, 피해를 받으면 그 사람에게 맞대어서 맞대응을 해서 피해를 주고 싶고,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는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죠. 그런데 그 또 다른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악의 악순환으로 이 땅이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욕을 당하셨음에도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음에도 맞대어 공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자신을 향한 고난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아내심으로 이 땅에 가득 찬 악의 악순환을 끊어내셨습니다. 사단이 보여준 죄의 발톱을 뽑아내신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도 바로 이렇게 묵묵히 참아내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향한 불의와 고난을 참아내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참아내야 합니다. 우리도 욕을 당하여도 맞대어 욕하지 않고 부당한 일을 당하여도 참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나서서 복수하고 우리가 받은 상처를 되갚으려고 하는 욕망은 사단의 욕망입니다. 그런 사단의 욕망을 우리 스스로 가로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죠. 그런데 불의와 죄에 대해서 참는다라는 것은 불의와 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죄는 함께 할 수 없지요. 죄는 눈감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인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의와 죄를 참아내신 것은 그것을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이신 예수님은 참으심으로 불의와 죄에 대해서 인간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죠. 인간은 죄의 심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당한 불의와 죄에 대해서 사적인 감정이 없이 그 죄만을 복수하며 그 죄만을 제거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 밖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그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대부분의 근대 국가들은 사적 복수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의와 죄에 대한 심판은 사적인 복수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일반 인간 사회에서도 법에 의한 심판이 되어야 된다고 믿는 거죠. 사적인 복수는 더 큰 죄를 낳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불의와 죄에 대해서 참아내는 것은 그것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맞대어서 우리가 직접 심판하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가 직접 그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도리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그들에게 용서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라고 요청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당한 억울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참아내고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러한 불의와 이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죠. 죄는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심판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몫이죠. 우리가 직접 심판하려고 하는 그 나쁜 욕망 가로막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불의와 죄에 대해서 맞대어 대응하지 않고 그 고난을 묵묵히 참아내심으로 죄의 악순환을 끊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참아내심으로 방황하던 우리가 목자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향한 불의와 죄에 대해서 참아내고 오히려 선으로 되갚아줌으로써 악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 안재선을 향한 복수심을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은 그 안재선을 자신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살인자 안재선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며 죄를 향하여 복수하지 않고 참아내신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삶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불의와 죄에 대하여 묵묵히 참아내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셨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도 이 땅의 불의와 죄에 대하여 맞대어 대응하지 않고 묵묵히 참아내며 그 고통을 우리가 묵묵히 담당하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불의한 일을 당하여도 맞대어 싸우지 않고 참아내는 것. 도리어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로 우리를 향하여 핍박하며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 가득 찬 복수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고 선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으며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불의와 죄에 대하여 참아낼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모든 고난을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참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욕을 당하여도 참아내게 하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참아내게 하시고 때로는 부당한 일을 당하여도 참아내며 도리어 축복하며 용서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가득 찬 이 복수의 악순환, 폭력의 악순환, 악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어딘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